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위메이드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서서 유통량에 대한 이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였다라는 이유로 이제 검찰에 요 고소를 했고 보니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에 넘겨진 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 장현국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2년 1월과 2월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약 3천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들을 착각에 빠뜨려서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매수 대금을 장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사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위믹스 이 코인의 가격에 좀 급등나게 나왔습니다. 요 부분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22년 12월에 상장 폐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지난달부터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거래소들이 분기마다 이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을 점검해야 하는 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조금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 위믹스의 거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위믹스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위메이드의 주가도 함께 사실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부진한 실적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 여전히 적자입니다. 흑자로 전환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경영 그리고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인 사업 관련 리스크가 증가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장 전 대표는 올해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경영진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고요. 또 위믹스 사업이 위메이드로서는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하락했고 이것은 위메이드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위메이드 한때는 또 플레이투원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가가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실망감이 좀 큰 듯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또 관련 업계도 움직일 것 같은데 앞으로 사건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의 영향에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아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위믹스의 유통량 관리 또 공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것은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게도 경각심을 부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거래소들의 코인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또 투명성 강화가 조금 가속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 카카오 주가 오늘 좀 크게 밀리네요. 3.9%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약간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리스크는 여전한 듯합니다. 보니까 김범숙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된 사안 좀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일단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작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2,400억 원을 동원해서 550여 차례 넘게 걸쳐서 시세 조종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일단 판단이고요. 또한 카카오와 관련 회사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임에도 이를 숨기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시세 조정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또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영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아주 발빠르게 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정시나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일단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발표했고요. 또 매월 진행하던 그룹 협의회를 주 1회로 변경해서 주요 경영 현안에 좀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AI 서비스 출시, 또 카카오톡을 통한 구독형 서비스의 매출 기반 구축 등 그런 앞으로의 먹거리 강화에도 조금 계속해서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일단 김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영향들, 또 기업 이미지 손상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카카오가 전체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의 스탠스도 약간 좀 다른 듯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그래도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던 반면에 또 몇몇 증권사에서는 본업과 자회사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목표가를 하향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짚고 갈 텐데 앞으로 뭐 주가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기소 소식은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 또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카카오의 실적, 또 미래 성장 전략 실행 여부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카카오가 일단은 지금 톡비즈 그리고 AI를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 뭐 AI와 이런 구독형 서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비상 경영 체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한다면 주가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경영 공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건 것들이 이제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오너 리스크가 현재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엔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주가를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관련 좀 이슈를 짚고 갈 텐데 보니까 티몬과 위메프 상품권 사업 이관 지시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위메프를 인수한 뒤에 그 사업 상품권 사업과 디지털 가전 사업 부문을 티몬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이 이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의 증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위메프가 상품권 판매로 확보한 현금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티몬의 재무 관리는 큐텐의 재무 본부장이 담당했고요. 이것은 이제 그룹 차원의 자금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 변경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쇼핑몰 이제 미국의 쇼핑몰인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실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늘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구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네, 티몬과 위메프가 이제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원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생 절차를 바로 개시하기보다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좀 자율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먼저 한번 살펴봐라. 뭐 이런 이제 형태인데 그러려면은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좀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구안 마련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제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제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나 인수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12일 월요일 날 티몬과 위메프가 이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날 13일에 바로 현재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마련된 그 채권자 협의회가 아마 개최가 돼서 그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가 어떤 자구안을 냈을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구안에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두 기업의 경영 상황이라든지 뭐 시장에 미칠 영향도 역시나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자금 유동성 문제와 함께 투자자 및 인수자 확보의 어려움은 이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권자들과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또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계의 정산 시스템 또 재무 관리에 대한 규제가 일단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회사가 만약에 생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투명한 경영 또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서는 연이어서 뉴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주들이 또 다음 주에 어떠한 향방을 보일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